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죽음 앞에서 남긴 말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을 살펴보면 기대만큼 그렇게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1827년 사망한 독일의 음악가 베토벤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천국에서는 들을 수 있겠지. 아마 살아생전에 그가 청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가슴속에 큰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1932년 사망한 한 미국의 뮤지컬 감독의 유언은 그가 평생 어떠한 직업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막을 내려라. 빠른 음악을 들고 조명을 준비해라. 마지막 대단원을 준비해라. 뮤지컬 감독으로 평생을 살아왔기에 그는 마지막도 뮤지컬 감독으로서의 그런 코멘트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입세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긴 문학가 오 헨리라는 분의 유언은 문학가답게 아주 서정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불을 켜주세요. 어두울 때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아주 서정적인 문학가다운 그런 유언 아니겠습니까? 또 문학가이자 언론인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그러한 사람의 유언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물론 번역한 것을 우물쭈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위트 있는 그러한 유언이죠. 1965년도에 사망한 영국의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의 유언은 아주 정치가 답습니다.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다만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는 그 시련에 얼마나 준비되어 계시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아주 알쏭달쏭한 정치적인 유언을 남겼죠. 독일의 정치 철학자인 칼 막스는 그에게 남길 유언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함치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리 나가! 유언이란 살아서 충분히 말을 남기지 못한 바보들이라는 거야. 역시 죽는 날까지 비판적인 사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런 정치 철학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언들을 보면 대개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가 평생 살아온 직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래도 역시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일평생 사랑으로 살아오신 분답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I love you.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의 마지막 권면을 보면 이 유언과도 같은 그의 권면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모든 관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과 깊은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23장과 24장 모두가 그의 유언적 권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23장은 리더십들에게 중점적으로 준 것이고 24장은 이제 온 백성을 모아놓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의식적으로 주어진 세리머니 가운데 준 그런 유언적 권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된 배경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자신의 향년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이런 마지막 권면을 남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적들로부터 안식을 얻은 후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지역을 군사적으로 다 지배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군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만한 백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군사적으로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만한 그런 민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이 전쟁을 할 때 가졌던 긴장을 잃어버리고
이제 평화로운 상태에서 점점 익숙해져 갈 때,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권면을 남김으로써 이들에게 영적 긴장감을 다시 세워줄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친근히 하라 이런 말로 번역했지만 굳게 붙들라는 말 훨씬 원문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싸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들 앞서 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준 권면과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은 권면을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한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권면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세가 주어진 마지막 권면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역시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여기 앞서 건너가신다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1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모세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건너가시고 앞서 싸우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 개인의 삶 속에서 체험한 진리입니다. 모세 인생은 자신이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왜 광야의 40년이 이 모세에게 필요했겠습니까? 개인의 영성 생활에도 중요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야 될 텐데 지도자가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모세가 몇 개월만 광야에 체류했다면 40년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40년을 광야에서 먼저 지내봤기 때문에, 앞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앞서가시는 섭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모두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은 10년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위대한 국가 지도자들은 100년을 내다보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내일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정보가 필요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풀어서서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 통치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제 어린 시절 신앙생활에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저에게 깊이 영향을 주었냐면 기도까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다 아신다면서요. 누군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저는 한두 마디 하고 끝납니다. 다 아시죠?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다 하시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저는 철야 기도를 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을 보면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측은했습니다. 참 철없다. 어린 시절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귀 먹었는가 그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기도 안 하는 날을 합리화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짝 뒤따라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되는 거죠. 어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 학생이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에게 다시는 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니? 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반 선생님은 제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말하기를 선생님이 그럴 리가 있겠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에게 나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참 많으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행하신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고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 웨슬레가 설명했던 선행 은총이라는, 미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시편 63편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은 과거의 한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한순간도 쉼없이 일생에 걸쳐 매 순간 먼저 사랑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그곳에 먼저와 계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내 영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나보다 앞서 그곳에 계시사 나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물러나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먼저 그곳에 계시며 또한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앞서갑니다. 그러나 결코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앞서가지는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따라올 수 있는 만큼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가운데 한 남북은 병사가 썼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왜 다른 응답을 주시는가? 그것은 앞서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인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안식이 주어졌다. 그리고 장차 남아 정복할 민족들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셔서 싸워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과거에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셨고 우리의 미래에 앞서 싸워주실 것이라면 오늘 현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고 말하고 있죠.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너는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 용기,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행하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되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개 오늘날에 보면은 용기 있게 말씀을 실천하는데 좌우로 치우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좌로 치우쳤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는 것, 자기의 어떤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좌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오늘 많은 이념적인 복음적 신앙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념화된 그런 것은 좌로 치우친 것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로 치우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우로 치우친 나머지 율법을 그대로 그 의미와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인간적으로 안식일 규례라든지 인간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얽매이는 것, 우로 치우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율법적 신앙이 한국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문자적 해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심지어 레위기의 율법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요. 다 성취된 것. 그래서 레위기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이분들은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웰돈으로 먹죠. 바짝 익혀서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교회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 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문자적으로 완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우로 치우친 그런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하고 함께 설악산에 수양회를 갔는데 아침 식사로 가서 해장국 그래서 딱 갔는데 메뉴가 딱 한 가지예요. 선지국이에요. 선지국. 큰일이 난 거죠.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음식은 다 나왔는데 그런 해장국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어떡하냐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빨리 먹으라고 먹으라고 그런데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쪽에 앉아 계셨어요. 다들 이제 모락모락 기분 나는데 먹어야 되나 막아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 딸이 용기 있게 질문합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2, 3분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만 건져내고 먹어라. 기가 막힌 적용이더라고요. 더 심각한 케이스를 제가 적용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참 건강하게, 과거의 고신파 교회는 주일에는 매매도 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에 정말 모든 것을 삼가고 함으로써 안식을 누리고 사회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뉴저지주, 제가 있던 뉴저지주는 마켓을 전부 문을 닫더라고요. 참 좋은 청교도 전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절전이 있어야 되는데 산업사회에서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버스를 타면 거기에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가스 운전을 하면 거기도 연료 소비가 있는 것이고, 걸어서 다니지 않는 이상 그게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식을 하면 안 되니까 밥을 혼자 해먹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성도들이 보지 않는 다섯 건 정거장 떨어진 그 동네에 가서 저녁 식사를 주일마다 사 먹고 돌아오는 그런 위법적인 전도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이 전도사들 삼겹살을 사주시겠다고 주일 저녁에 초대를 했어요. 집에서 먹는 줄 알았더니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아, 드디어 개혁을 선언하셨구나. 그래서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다 먹고 나서 불안한 나머지 장로님께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담임 목사님 하시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거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장로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요, 돈은 내일 내기로 했어. 완전 범죄입니다. 완전 범죄. 그분은 매 주일마다 외상으로 드셨던 거예요. 교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맛있게 삼겹살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로 치우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야.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좌로나 우로초나 이게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치우친, 그런데 용기 담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부터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목 생활에서 가나안에 정착된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농사를 졌는데 풍성한 번영을 누리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귀가 솔깃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지내기 시작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그대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염려한 여호수아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울려 지내지도 마라, 철저하게 분리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서 절로 가서 이 산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제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다른 우상신을 섬기게 된다면 끊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건해져서 그들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창회도 나가시고 동문도 만나시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문회도 나가지 말아야 되고 함께 회식자리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영향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처음부터 깊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깊게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골짜기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 더욱더 믿음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대에는 10대의 유혹이 있고, 30대는 30대의 유혹이 있고, 50대는 50대의 유혹이 있고, 80대는 80대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건 간에 모든 그 세대의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고통을 겪는다. 패배할 뿐만 아니라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어서 일평생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길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권면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체험한 이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 6장 5절에 이하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실천한 후에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분들의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혹 자기에게 좋은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내 행복이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고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기를 누리는 사람은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재물을 누리는 사람은 재물을 잃어버릴까 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아야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합니다. 새가 왜 내가 하늘만 날아야 돼? 나도 땅도 기어봐야 돼? 그리고 열심히 걸어보십시오. 더 이상 새가 아니죠. 물이 물고기에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않고 내가 왜 물속에만 있어야 돼? 나도 육지에 나가고 싶어. 그리고 바닷속을 박차고 육지로 나오는 순간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스시가 되고 사시미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곳을 떠났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부자연스럽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탁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여러분, 물에 뜨는 올리아도 같습니다. 이게 물에서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가장 중요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의 부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을 통해서 막 해보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에 뜨려면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탁을 해서 자신의 몸을 물에 맡기면 우리의 부력으로 우리를 떠올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다해 우리를 투신할 때, 우리를 내어 던질 때, 우리가 완전히 그분께 의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면 편협한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좁은 사람이 될까 봐 염려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점점점 사랑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남편 혼자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제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설교 들어서 자신의 내용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매주 부인에게 끌려다니다가 처음 앉아서 혼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지고 세상이 밝아지는, 눈이 밝아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늘 듣는 말씀인데도 은혜가 깊었습니다. 남편은 감격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를 버럭 호응하면서 사랑해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라 아내가 변화돼서 이 남편의 변화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설교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말은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남편이 변화됐습니다.
아내는 설교 내용을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께도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굳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붙어 있으십시오. 우상을 멀리함으로, 철저히 분리시킴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하나가 천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천명을 내쫓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일명은 집니까? 아니죠. 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 완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굳게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설교 시간에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붙어있는 놈. 하나님께 꽤 붙어있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잠깐 올라와 주실래요? 예, 제일 앞에 계시기 때문에 예,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께 굳게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시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자, 이 볼펜으로 이 종이입니다. 이 종이를 한번 찔러주십시오. 다시 한번 찔러주십시오. 더 한번 과격하게. 예. 여지없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게 찔러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한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한마디의 말에도 찢어지는,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너무나 자주 찢어지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